한번 외치면서 오셨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정말 우리 자녀들이에요. 예, 손을 꼭 잡고. 감사해요, 언니. 예. 어, 저는 보면서 뭉클해가지고, 예, 이 두 분의 무대, 그리고, 아, 이 피네이션의 그 수장님, 싸이 씨가 얼마나 이 두 분께 공을 들였는지 알 것 같은, 그냥 뮤직비디오나 무대나, 그리고 우리 댄서분들의 그 멋진 이 안무나, 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었는지, 그냥 이 무대로 인해서 통했던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멋진 무대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이게 예. 저도 이런 얘기를 그 기념 쇼케이스에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가요계에 선업에도 있지만 또 연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서로 이제 또 엄연한 경쟁자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같은 날 예. 신곡을 발매하게 된 또 소감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던 씨. 네. 어. 네. 일단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같이 이제 벌써 어 같은 회사에 들어간 지 언 1년 정도 됐는데 네, 네. 그 전부터 이제 저희 각자 네.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서로 상의도 하면서 네. 많이 물어도 보고 네. 조언도 받고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네, 네. 어 그냥 네.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고 네. 준비한 만큼 네.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어,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네. 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진짜 좀 밝아졌어요, 던 씨가. 예,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던 씨 분들은 뼈가 부러져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아까 무대를 네.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져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네. 무대 위에서는 서로 자기 거를 하기 바쁘다 보니까 네, 네, 네. 앨범 내는 시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나가면 좋을까라기보다 네. 어, 내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얘기를 회사랑 더 많이 나누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스케줄을 좀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어떤 곡을 하고 있는지 네. 녹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막바지에 이제 뮤직비디오 가서 네. 조금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게 됐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네.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솔직히 회사 피네이션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네. 둘이 고집을 부렸는데도 이렇게 네.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두 분 모두 예, 우리 싸이 씨가 소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이제 이적을 하고 사실 이제 첫 번째 앨범인데 예, 맞아요. 네. 어때요? 신곡 준비할 때 좀 부담은 없었어요? 어, 부담감 일단 되게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죠. 근데 네. 싸이 대표님이 이제 싸이 대표님도 이제 아티스트 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 일처럼 뭔가 계속 조언을 또 해주시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아. 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나 싶을 정도로 당연하죠. 예. 네, 써주셔가지고 네. 뭔가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부담감이 좀 덜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뭔가 어, 같이 어, 너무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부담감도 덜 수 있었고 네.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도현 씨가. 아, 네, 예. 맞습니다. 우리 현아 씨는 어때요? 좀 부담감이 좀 없었으면 사실 거짓말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또 제게 플라워셔라는 곡을 처음 주셨을 때 네. 제가 선배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은 예. 또 대표님이시고 그렇죠. 새를 보면서 연예인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 어, 예. 저는 부담이 더 했어요. 그렇죠. 직접 예. 봐주시고 하나하나 모니터링 해주시고 어, 계속 저를 디벨롭 시켜주시고 어, 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하는 네. 것들이 네.
어깨가 더 많이 무거워지면서 책임감도 생겨서 책임감이 생겼죠. 오히려 네. 그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시너지를 더 할 수 있는. 네. 사실 그 당근과 치즈 중에 당근 스타일이죠. 예. 저는 당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근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우리 현아 씨는 2017년 겨울이죠. 리베님. 네. 이 발매 이후에 이제 약 2년 만에 이제 발매되는 이제 신곡인데 기다려온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또 많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플라워 샤워는 되게 호기심을 부르는 그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플라워 샤워? 어? 네. 뭘까라는 호기심이 좀 있었어요. 네, 예. 맞아요. 그 신곡에 대해서 예,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플라워 샤워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그냥 마냥 플렉스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한 곡이에요. 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려면 또 꽃이 여름에 폈다가 겨울잠도 자야 하고 그렇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요, 꽃은. 근데 또 너무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뿌리채 썩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왠지 저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진심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점점 바꿔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가사 중에 지더라도 나는 활짝 필래 라는 그 자체가 좋아요. 굉장히 네. 포부도 담겨있는 곡인 것 같고요. 우리 또 피디션의 우리 또 수장님 우리 싸이씨와 유건영씨가 또 맞아요. 함께 만들어서 그런지 현아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고 싶었던 현아의 모습도 있고 또 다른 현아의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멋진 무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플라워 샤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꽃을 활용한 이제 또 의상들이 약간 또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꽃을 활용한 의상들도 많은데 네. 제가 워낙에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계약을 할 때부터 너는 왜 항상 플라워 치마나 플라워 자켓을 입니? 라고 대표님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궁금하니까. 예. 네, 근데 그 질문이 저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네. 그리고 마치 제가 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도 꽃이 굉장히 많고 네. 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너무 외롭거나 그리고 또 즐거울 때는 꽃이 생각이 나잖아요. 늘. 맞아요. 예. 그리고 약간 느낌이 약간 꽃으로 샤워하는 듯한? 네, 꽃길을 걷고 싶다라는 네. 의미도 담겨 있고 네네. 또 내가 질 때는 지더라도 한 번쯤 화려하게 펴보겠다라는 저의 포부를 담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처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디즈니다. 이거는 디즈니에 나오는 노래 같은데 모아나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네. 그러다가 또 굉장히 큰 궁궐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드레스를 입으면서 뛸 때는 마냥 천진난만하고 신나 보이는 네. 공주님인데 네. 혼자 방 안에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형아씨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뮤직비디오에 담아서 저는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현아 씨의 그 천진난만한. 네. 던 씨도 아시겠지만. 네. 예, 순진무구한 그 웃음을 뮤직비디오에 담아서, 너무 좋다. 우리가 바라던 현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음악도 그렇고, 찰떡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또 던 씨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네. 그룹 활동 이후에 이제 솔로 앨범 컴백이 좀 소감도 그렇지만 예, 부담감도 어느 정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고. 그렇죠. 맨 처음에 되게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 네. 무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뭔가 곡을 이제 처음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같이 이제 의논도 해주고 뭐 같이 곡 작업하는 형들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찍어주시는 감독님들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이렇게 점점 결과가 보일 때 그런 부담감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음악을 같이 함께 하는 형님들도 있고, 함께 해주시니까 뭔가 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또 이제 솔로로 데뷔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담감보다는 더 열심히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이 먼이라는 곡 자체도 이던 씨가 이제 작곡을 또 하셨고 노래를 만드셨고, 근데 이던 씨의 그 음악의 특징은 굉장히 되게 무동하게 부르긴 한데 잘 들으면 되게 깊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활동명을 사실 저도 그래요. 예, 이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더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던에서 던으로 이제 이름 바꿨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 쉽게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예, 던 있었고, 던 있었고, 던. 또 김효정 있었어요. 김효정 씨. 네, 네, 근데 네. 제목이... 효정도 있었고. 네. 아니 그냥.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던이 화수가 났네요. 예. 화순의 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화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화순의 아들. 그런 게 있었어. 아 예. 안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던이 진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아 일단 제목이 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 뭔가. 아 던이 돈 약간 이런 느낌. 네. 아예 새로운 이름보다는 뭔가 조금 그래도 익숙한 이름으로 그쵸.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던이라고 던입니다. 뭔가 제 본명에 새벽효라고 새벽이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던이라고 던. 그리고 신곡명을 이제 또 머니라고 또 정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노래에서 사실은 가사에 되게 메시지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는 일단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번에 사실 제가 앨범으로 내고 싶었어요. 네. 1년 동안 곡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제 싸이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컨셉을 앨범 컨셉을 청춘으로 사실 하고 싶었어요. 청춘? 왜냐면 제가 지금 청춘을 보내고 있고 뭔가 지금 상황에 맞게 노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청춘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곡 리스트를 짜서 보냈는데 이 머니가 1번이었어요. 아, 1번으로? 그냥 처음 들었을 때 이 청춘이라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머니가 왜 머니냐면은 일단 청춘의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방황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뭔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이부터 어른이 되어가는 사이에 그 청춘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청춘의 시간 속에서 뭔가 그런 현실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 진지한 제 마음 속에 뭔가 그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물음들을 독백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엄마는 자요. 약간 이런 게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뭔가 그냥 사람 대중분들이 딱 들었을 때. 처음 그냥 가사를 보지 않고도 뭔가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사에 되게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무던하지만 굉장한 물음을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예, 머니가. 예, 그리고 일단 기정들의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두 분 잠은 푹 주무셨는지. 예. 저 그게 걱정이 되네요. 워낙 준비를 사실 또 많이 했고, 예. 사실 좀 이렇게 앞에서 함께 하기가, 예. 네.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잠을 푹 잘 자는 편인데, 요즘 잠을 못 자요. 요즘, 제가 생각보다 긴 공백기라면 공백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것 때문에
잠을 좀 많이 설쳤습니다. 잘 설쳤고 우리 던 씨는요? 저는 너무 잘 잔 것 같아요. 푹 잤다. 아유, 예. 못 잘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잠이 잘 오더라고요. 푹 자야 된다. 예. 근데 아침에 잠이 안 온다고 전화로 깨우시는 거예요, 자꾸. 아, 형아 씨가? 잘 자고 있는데 전화로 자꾸 깨우셔가지고 네네네. 그때 잠이 좀 깨서 그냥 예. 일어난 김에 뭔가 산뜻한 마음으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운동을 했는데 네.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무대 전에 운동은 힘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기자님들도 앞에 많이 네.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해야 했다는 뭔가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이 기자님들이 사실 또 식사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식사하시고 또 오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정말 식사를 하고 오시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예. 네. 열심히 또 잘 돼가지고 또 기자님들 네. 인터뷰할 때 오늘 아니면 또 뵐 기회가 잘 없어요. 많이들 불러주십시오. 예. 예,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예. 사실 저는 이제 방송 기자회견 말고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건 저 몇 년 만에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